자,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도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.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정말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어요.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마지막에 굳이 그 완벽한 세상에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맨 마지막에 특별하게 만드신 걸까? 특별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생명은 오직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숨을 거기에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. 왜?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완벽하다고 참 좋다까지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셨는데 굳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걸까?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로 결심하신 독백에 나와요. 1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. 같이 읽습니다.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. 따라합시다. 다스리게 하자.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기자는 뜻이에요. 맡기자.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너무 인간이 교만하게 해석을 해요.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이걸 다스려라 그랬다고 해서 우린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 앞에 군림하고 이런 거로 착각을 해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우리 유익을 위해서 이 자연과 다른 생명체들, 동물들을 함부로 우리가 막 군림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. 다스리라는 것은 폭군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화와 현명함을 가지고 자연을 지배하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자연을 내가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고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뭘 해도 그건 하나님 주신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.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.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? 다스리라는 것은 평화롭게, 조화롭게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이 자연과 세상에 대해서 폭군이 되는 것도 안 되고요. 그렇다고 자연을 너무 아름답게 미화해서 그 자연을 숭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요. 폭군이 되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니까 그것도 죄예요.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이끌어가라.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람을 만들었을 때 사람에게 부여하신, 기대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든 참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대신에 잘 이끌어 달라라고 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, 사람에게.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
아담을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담처럼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.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.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. 저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. 나는 지금 인생의 밑바닥입니다.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뭘 기대하시겠습니까? 우리 가정 진짜 형편없는 가정입니다. 난 그런 데서 태어났고 그런 데서 삽니다. 다 망하고 쓰러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가정입니다. 그런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 게 있겠습니까? 말도 안 됩니다.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. 내 스스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.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세요.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달라. 내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능력 없어도 아무리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려 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